20년간 네. 아이돌 덕후 능력자로 자리 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. 20년간요? 이상하다. 아, 이거 이상한데. 어머, 어쩌다가 여기를 다. 아니, 사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.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현재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아이돌의 이름과 생일과 그분들의 포지션들. 뭐, 무슨 포지션? 누가 리더고 누가 뭐 싱어고 랩이고 뭐 이런. 진짜? 뭐, 누가 센터에 서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. 그런 걸 다 기억하시고 정작 본인 이름 가끔 까먹으세요. 본인 생일도 가끔 까먹고 그러는데 진정한 덕후네. 생년월일도 다 알고 계세요? 그럼 다 알고. 아니 박소연 씨 여기서 바로 이제 청소로 제가 점검 들어갑니다. 레인보우 픽시 누구예요? 여기 레인보우 픽시 아니에요? 네. 네 레인보우 픽시. 그리고 두 명이 더 있잖아요. 네 레인보우 픽시. 말고. 거의 몰라. 승아 씨가 했었나요? 맞아요. 승아 씨하고 조현영. 조현영. 맞아요. 한 명 맞았어요. 아니, 레인보우 픽시 하는 사람 거의 없죠? 없어요. 그리고,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야. 저기요. 저기요. 야, 대단하다. 트와이스 멤버 몇 명이에요? 9명이요. 9명? 어? 세븐틴은 몇 명입니까? 세븐틴은 13명. 17명 아니에요? 13명. 17명이 아니에요. 13명. 근데 사실 이거 박소연 씨가 지금 나이도 골드미스고 데뷔한 지도 벌써 우리보다 거의 뭐 우리급이에요. 거의 선생님이죠. 20몇 년 됐죠? 20년 20년 넘었어요. 넘었죠. 뒤늦게 이렇게 또. 동명아웃을 하셔도 됩니까? 아니 근데 그 제가 잭스키스 H.O.T. 그때부터 한 20년간 계속 저는 그 아이돌의 덕후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고 이런 프로가 아마 없었으면 저는 아, 그냥 아예 네. 모르고 그냥 아하. 저의 능력조차 발휘를 못하고 그냥 아하. 그냥 본인이 하는 세상 이런 일이 나가시지 왜 그러셨어요? 그래, 거기 특집으로 나가겠죠. 나가시는 거 같지. 제가 쭉 이제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 요즘에는 이제 삼둥이, 쌍둥이들 그치. 좋아하세요. 소문이 돌았다, 예. 근데 그 전에 탈덕하시기 전에 아, 어머니가 또 탈덕을 했어요? 어머님이 아, 어머니도 아이돌 보셨어요? 엑소 나왔을 때 그 소년소년한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와. 근데 이제 그 무대를 한 4분을 보기 위해서 다른 팀들 나올 때까지 본방송을 보시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영상을 좀 찾아드리게 된 거예요. 저는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빠지게 됐고 어머니는 쌍둥이, 삼둥이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탈덕을 하셨어요. 아하. 그전부터 이제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네.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입덕을 한 게 어머니 때문에. 어머니 때문에. 아니, 난 신기한 게 박소연 선배님 입에서 탈덕이라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탈덕 아닌가요? 탈덕. 탈덕. 탈덕.